집 주인분께서 옵션으로 달아놓으신 블라인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더럽기도 하고 제 자취방 컨셉과는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블라인드를 떼고 커튼을 달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커튼을 샀고요. 블라인드 떼고 커튼으로 바꿔 달아줄게요. 사실 택배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제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계속 방치해놓고 있었어요. 뜯어줄게요. 긴 커튼을 주문하니까 바닥이 끌리는데 그게 막 먼지 묻고 그래가지고 반 커튼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 커튼으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있던 조그마한 블라인드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 블라인드도 제거해줄게요. 여기 절반 달아줬고요. 나머지 반도 달아줄게요. 블라인드 떼고 커튼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그동안 여기 블라인드 보면서 계속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방이 맞춰져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땡초 두 개 썰어 넣은 진라면 매운맛이고요. 숙모의 김장김치인데 잘 익었어요. 맛있네요. 오늘 점심은 이렇게 라면으로 간단하게 때우려고요. 그리고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짜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요거는 브랜드 협찬 제품이고요. 어떤 제품을 협찬을 받았는지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짜잔. 와, 완전 크다. 아, 완전 커. 차버리네. 이번에 모피 리처드라는 브랜드로부터 전기포트랑 토스트기 세트를 협찬받아보게 됐어요. 제 자취방에 웬만한 가전제품은 거의 다 있는 편인데 전기포트가 없었거든요. 전기포트가 없어서 뭐 간단하게 컵라면 먹을 때도 막 물 끓여가지고 국자로 막 퍼서 담고 그랬는데 때마침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렇게 전기포트랑 토스트기 세트를 협찬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필요하기도 했고 제 자취방 인테리어 컨셉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 보여서 이렇게 협찬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짜잔. 화이트랑 이렇게 우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심플하면서 모던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제 자취방 컨셉이랑도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받아보게 됐습니다. 토스트기도 이렇게 우드가 섞여서 너무 예쁘고요. 일단 예뻐요. 완전 찐 화이트라기보다는 은은한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앤틱한 느낌도 들고
모던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소리도 간다네. 1.5L짜리 전기포드고요. 여기 이렇게 모피 리처드라고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어요. 뚜껑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고요. 전기포트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고 빵을 4개나 넣을 수 있어요. 빵 리프트 뭐 이거랑 뒷부분에는 이렇게 빵가루 받침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데우는 중인데 후끈후끈합니다. 아까 보던 스토브 리그 마저 보면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랙티고 호텔 갔을 때 어메니티 땜쳐온 거예요. 아, 되게 금방 오려진다. 아무리 그래도 임동규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됐어요? 아, 그죠. 그 김관식 선수 유니폼도 준비해 주셨고요. 김관식도요? 네, 우리 지역 1순위가 유력한 고등. 아니 바보 진이야. 친해진 걸 보면 미친할 것 대단해. 해보고 싶다 정말.
오늘이 12월 30일이에요 벌써. 모레면 2020년이 되고 저는 28살이 됩니다. 진짜 찐찐찐 후반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연말마다 새해 목표를 세우거든요. 작년에도 세웠었고 올해도 이렇게 10가지를 세워봤는데 새해 목표를 좀 박제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한 해를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매년 세우는 목표인데 한 달에 한 권씩 책 사서 읽기를 조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권씩 책 사서 읽고 독후감 쓰기. 독후감을 한 12번 쓰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독후감을 쓸 거예요. 독후감을 써가지고 남기면은 좀 더 책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독후감을 한번 써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냥 진짜 초딩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독후감 쓰던 그런 느낌으로 진짜 부담 없이 써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문화생활하고 감상문 남기기. 문화생활에는 뭐 콘서트도 포함이 되고 공연도 포함이 되고 뭐 영화, 뭐 전시회, 뭐 페스티벌 같은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봤어요. 부산에서는 문화생활하는 게 사실 그렇게 수월하진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레인이 내한 콘서트를 다녔는데 진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생활이어가지고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로. 사실 그동안은 영화 보는 게 다였는데 좀 더 폭넓은 문화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상문도 좀 허접할지언정 남겨보려고 합니다. 조깅을 꾸준히 하고 새로운 운동 시작해보기인데요. 제가 요새 좀 추워가지고 조깅을 안 하고 있어요. 조깅 안 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겨울이어도 날씨가 좀 좋은 날에는 뛰어볼까 하고요. 조깅은 기본으로 하고 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좀 꽂혀있는 게 발레여가지고 발레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발레 학원이 정원이 닫혀가지고 등록을 못했거든요. 1월이 되면은 이제 학원에 등록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 초돌이어가지고 여행 관련한 목표를 3개를 세웠어요. 국내 여행 가는 게 또 목표인데요. 일단 제주도랑 서울은 언제 가도 좋고 항상 좋았기 때문에 제주도랑 서울은 정해놨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이제 내년에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에 가보고 싶은 곳을 정해보려고요. 또 이제 해외여행 가기도 따로 세웠는데 해외여행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다녀오려고 하는데 대만이랑 방콕을 가고 싶어서 아마 올해는 대만이랑 방콕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여행 관련한 마지막 목표가 혼자 여행 떠나기예요.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 혼자 여행을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뭔가 타지에서라든지 타국에서 혼자만의 그런 진짜 고립된 시간에 못 가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진짜 혼자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혼자 훌쩍 떠나보고 싶어요. 또 필름 카메라로 다시 사진 찍고 필름 열룰 채우기라고 또 필름 카메라 관련해서 목표를 세워봤어요. 필름 카메라를 좋아해가지고 필름도 엄청 사고 필름 카메라까지 바꾸고 그랬는데 2019년에는 현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찍기만 찍고 뭐 세 롤인가? 네 롤 정도밖에 못 채워가지고 내년에는 필름 카메라로 다시 사진도 열심히 찍고 현상에서 블로그나 유튜브로 이제 공유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따기라는 목표도 세워봤는데 떨어지고
미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면허를 좀 따려고요. 구체적으로 차를 살 계획은 없지만 30대에는 제가 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면허를 좀 따두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블로그에 좀 맛이 들려가지고 블로그를 굉장히 요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꾸준히 열심히 해보려고 2020년 목표로 블로그 열심히 하기를 세웠어요. 2020년 마지막 목표를 유튜브 주 1회 업로드 지키기로 세워봤어요. 업로드 주기가 좀 들쭉날쭉하고 좀 개인적으로 바쁘거나 좀 그런 일이 사정이 있고 이러면 업로드를 좀 미루는 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성실하게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내년에는 진짜 유튜브 공무원처럼 진짜 주 1회 업로드를 꼭 지키려고 이렇게 마지막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오려고 계획 중이에요. 브이로그 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좀 패션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즐겨 입는 옷이라든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이템들을 공유하고 그런 패션 관련한 콘텐츠도 업로드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전문적인 콘텐츠로 찾아뵈려고 계획 중입니다. 2017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7년도 지나고 18년도 지나고 19년도 지났어요. 지금 예전부터 오래오래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2019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0년 새해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에도 제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